안녕하세요, 쿨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와사키 떠팔을 질렀잖아요. 그 바이크를 사니까 또그 부가적인 준비물이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준비물들 지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 역시 처음에 뭘 사고 그 외에 그 사이드맨을 지르는 게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면 가장 중요한 게그 헬멧, 하이발 착용하고 타야 되는데, 또 이런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바이크의 옷과 이런 그 액세서리들의 코디 그런 걸잘 맞추고 타야 더 멋있는 바이크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와사키 떠팔 타시는 분들이 이런 패션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을 텐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크를 아직 발인이라 이제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알아보는데, 그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바이크 터팔 샀는데 어떤 그 하이바를 사야 되냐? 하이바 종류도 벨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가격도 그 되게 다양하고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그또 가와사키가 그 일제 바이크잖아요. 또 헬멧도 일제 헬멧이더라고요. 바로 그 비틀이라는 헬멧인데, 제가 이번에 비틀 반모 헬멧을 그 질렀습니다. 보시면은 비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우선 지금 이게 장갑, 그 바이크를 장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저도 샀고, 그리고 비틀 이렇게 비틀 파우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파우치 이쁘죠? 티셔츠 해도 이쁠 것 같아. 반팔티. 이렇게 비틀 반모를 칠했습니다. 비틀 스티커는 여기 동봉대에서 붙였고, 이 반모 스타일인데, 이게 쇼티 모델이랑 PTR 모델이 있어요. 이게 전 PTR로 질렀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지른 곳이 그 게러지 올드 게러지란 곳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비트 하이바를 구매한 그 게러지 올드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사이트고요. 예, 게러지 올드라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바이크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그 비틀 하이바 헬멧 그 한국 총판인가 봐요. 여기서만 비틀을 팔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멋진 올드 바이크들과, 여기가 바이크 수리도 하고 이런 용품도 판매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비틀 하이바들이 있습니다. 이게 풀페이스와 반모와 오렌지 컬러도 이쁜데, 다양한 비트 하이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문해서 질렀어요. 온라인 스토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티셔츠도 팔고 후드티, 비틀 헬멧이 메뉴가 있으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틀 풀페이스 이것도 주문했거든요. 장거리 탈때 풀페이스 필요할 때 가지고 내가 딱 주문하고 나니까 품절이야. 이런 이 기분 뭔지 알죠? 내가 사고 나니까 품절, 마지막 라스트를 제가 질렀습니다. 그 장거리용으로 풀페이스 질렀고, 보니까 이게 PTR이랑 쇼티가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걸 살까 하다가 지인분이 이런 PTR이 약간 더 두툼하대나? 이게 더 이쁘대. PTR로 이걸로 해서 지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41만 8천원. 확실히 PTR이 이런 클래식한 맛이 있고 비니지한 게더 있는 것 같아요. 턱 스트랩 요것도 다 주문했고 같이 했고, 그 다양한 비트 하이바를 이 올드 게러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수입해서 파는데 수량을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금세 품절되더라고. 가장 스테셜 비틀 500TX 요걸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클래식 바이커들이 가장 즐겨 쓰는 하이바 500TX. 이게 옛날 그 오리지널 그거 복각한 걸 알고 있는데, 아, 이거 뭐였더라? 벨 오리지널이었나? 그걸 아마 그대로 복각한 게 최대한 이게 500TX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PTR 모델, 이 쇼티랑 PTR 있는데 저는 PTR 요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틀 하이바가 국내에 있는데 한번 일본 사이트를 한번 봤어요. 바로 여기. 여기가 비틀 일본 본사 사이트입니다. 쇼티 33,000엔 오렌지색 컬러도 이쁘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비틀 관련
티셔츠와 이런 비트카이 하이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비틀 모델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C, PTR, 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쇼팅 것 같아요. 쇼팅. 요것도 구매 이거 32,000엔대 정도 되나요? 풀페이스 지른 게 STR, 뭐 요거. 요거 장거리용으로 풀페이스 질렀거든요. 흰색. 요것도 32,000엔. 요것도 이쁘죠. 클래식하고. 저 크롬에서 한국어 번역되는 거 아시죠? 스트랩도 있고. 아, 벨 거를 복각한 거구나. PTR. PTR, 이거 제가 지른 거. 다양한 액세서리와 뭐 많이 있네요. PTR. 33,000엔. 33,000엔이면 제가 419,000원 주 샀거든요. 33,000엔. 33,000엔 뭐야? 거의 38만원 정도 나오는구나. 거의 가격 큰 차이 없네요. 여기서 배송비랑 뭐 하면은. 여기가 올드게러지가 한국 비트 아마 정식 총판이니까 아마 그 판매 딜러가에 받아서 거기 가격 맞춰 팔겠죠. 하여튼 비틀 PTR. 하여튼 비틀이 LAC, PTR, 뭐 쇼티, MTX 사단용인가? 다양한 비트 헬멧이 여기 비트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어. 배송 2주 걸립니다. 발송까지. 재고가 많이 부족한가 보네. 그리고 액세서리. 빈티지 고글. 이것도 이쁘다. 근데 이거는 반모에는 약간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500TS 같은 거에 어울리잖아. 스크린도 액세서리 팔고. 여기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 되나 봐요. 하여튼 비트 사이트 한번 참고서만 보시고요. 그래서 한국어 그 번역되니까 그래서 한번 내용 아마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그 입문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사이트 연락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흡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틀 하이바 한번 언박싱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비틀 PTR 하이바 헬멧을 질렀습니다. 비틀 박스 PTR 모델. 사이즈는 라지 아이보리 컬러. 그럼 보시면 장갑이고요. 더 듀크 웨스턴 퀄리티. 밝게 사용할 수 있는 옐로우 컬러가 또 이쁘더라고요. 옐로우 컬러 장갑을 정해서 저 한번 착용을 했습니다. 바이저. 이 바이저도 또 이게 종류가 이게 빈티지 스타일이라더라고요. 올드게 사이트 보니까 옛날 클래식 걸 복합한 거였나? 그 바이저. 그리고 비틀. 멋있는 비틀 파우치. 구매한 비틀 PTR. 반모 스타일입니다. 반모. 이쁘죠? 반모스니까 또 풀페이스 땡기, 풀페이스는 주문했고, 또 옆에 맞는 거 500TX 스타일, 그것도 또 땡기더라고요. 또 바이크 부분, 이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가죽으로 커스텀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니 하는 그 큐스레더라는 그 가죽 가공 그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하이바들 보면은 이 테두리들 가죽으로 다시 파이핑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가죽을. 제가 착용했습니다. 이쁘죠? 비틀 PTR 하이바입니다. 앞으로 저와
떠팔 라이프를 즐길 저의 하이바, 클래식 하이바. 자, 이렇게 비틀 하이바 언박싱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틀 PTR 언박싱을 간단히 해봤고요.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 라지. 제 머리는 59, 60cm 되고요. 이건 라지 사이즈 같습니다. 머리 크신 분들은 라지 가시면 돼요. 되는 거야? 아, 대충 묶어야지. 자, 비틀 PTR 모델 피팅 샷입니다. 어떻습니까? 반모 스타일. 그 비틀 그 STR 풀페이스도 주문해 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언박싱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